펼쳐두시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뭘 배우고 나서 형용사 부사 파트를 들어갔냐? 전치사 파트를 끝내고 나서 형용사 부사 파트를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과의 제목은 뭐다? 전치사와, 아니 참, 형용사와 부사죠. 뭐 이 정도 단어는 다 배웠으니까, 그쵸? 읽어볼까요? She smiles brightly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Baskin Robbins 뭔지 아시죠? 다 됐습니까? 그 다음 것도 읽어볼까요? It's to school at 7:30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는 이런 표시하겠죠. 여기 똑같이 이렇게 표시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색깔로 칠했어.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도 이 색으로 칠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색깔로 칠할 수 있겠지. 맞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 뜻은 무슨 뜻이냐? 그녀가 미소를 짓는다. 그렇죠? 밝게. 그녀가 밝게 미소 짓습니다. 이러고 있죠? 그럼 얘는 누가다 부분인 거죠. 뭐 똑같네. 똑같은 방법을 했네. 둘 다 하다 쉬고 더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녀가 미소 짓습니다. 그럼 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녀가 밝게 미소 짓으니까 어떻게 미소 짓는지 묻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사라 그러신대요. 그렇죠. 부사라고 한대죠. 부사. 어찌 미소 짓는다? 밝게 미소 짓는다. 얘가 부사인 이유를 나한테 누가 좀 설명 좀 해줘봐. 중에 하나. 그렇죠. 그 중에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그녀가 미소 짓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밝게 미소 짓는다. 자, 얘도 똑같은 하늘색이야. 왜 하늘색이죠? 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는 왜고 얘가 when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한 단어가 부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명사를 가지고 부사를 만들고 싶으면 명사 앞에 적절한 뭐를 붙여주면 된다? 전치사 앞세비시를 붙여주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거의 제목이 형용사와 부사니까 뭐 이런 것도 뭐 She looks happily야, she looks happy야. Okay. She looks happily 하면 안 되는 이유가 She looks happy는 She is happy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라고 했었죠. 그쵸? 자, 이번에는 뭐 이렇게 칠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색깔은 안 되겠네. 좀 다르니까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 She looks happy의 뜻은 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뭐 할까?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뭐 많이 본 문장이죠. 자, 두 번째, 아, 네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He's my friend. 그래서 뜻은 방 안에 있는 여자아이는 내 친구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얘 to school at 7:30 in the room은 공통점이 있긴 해. 전부 다 뭐가 사용됐다? 전치사가 사용됐죠. 하지만 이 친구는 하늘색이 아니고 뭐예요? 빨간색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는 in the room이 너무 가려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색깔이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전치사는 하는 일이 부사를 만들거나 또는 형용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들 쭉 했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할 차례인가요? 설명할 차례. 여기까지 풀이했나요? 우리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했었나요? We need a lot of water, much water 이런 거 했죠? 그쵸? 이 풀이 다 했죠? 그럼 여기 풀이도 다 했네. 공원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이것도 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풀이할 차례 맞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 풀이할 곳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부사의 쓰임과 형태인데, 일단 형태문 먼저 얘기하면 가장 인구수가 많은 곳 대부분의 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친절하게가 뭐다? 친절하게 kindly 그쵸? 그 다음에 멋지니 그 녀석이니까 멋지게 nicely 이런 애들이 대부분의 부사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라면서 얘기했는 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ly가 붙어 있으면 부상갑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하고 뭐다? friendly랑 lovely 같은 애들도 있는데 friendly 친근한, lovely 사랑스러운 얘들 똑같이 nicely, kindly, friendly, lovely의 공통점은 다 ly로 끝났다는 점이지만 ly를 뗐을 때 뭔가가 다릅니다. nice 어떤 멋진 착한, kind 어떤 친절한 얘들은 형용사죠. 근데 얘는 친구고 얘는 사랑하다죠. 얘는 명사들이죠. 그래서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니까 그건 좀 조심하자.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라 했어.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다른 것 고르세요 이러면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luckily는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그럼 이걸 맞는지 생각을 해보려 그러면 I am lucky 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Okay. I am lucky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lucky guy, lucky man, lucky boy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뭐를 증명하고 있는 거야? lucky가 무슨 시인지 증명하고 있죠. lucky가 무슨 뜻이고 운 좋은 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면 luckily는 무슨 뜻이겠다? 운 좋게도 라는 뭐에 해당된다? 부사에 해당되겠죠. 대부분의 녀석들과 같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태는 그렇게 쭉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lucky, luckily, safe, safely, easy, easily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쓰임은 뭐다? 쓰임은 뭐 맨날 얘기합니다. 일단 쓰임에 대해서 내가 쓰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했냐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부사의 쓰임 첫 번째는 뭐 어찌 부사가 내가 어찌 라고 했으니까 우리말 뜻으로 부사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원성모 부사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해봐. 아, 부사의 쓰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찌 시니까 얘가 뭘 만들 수 있다? 어찌 하다 만들 수 있고요. 어찌 어떤 만들 수 있고요. 어찌 어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하고 이거를 정식용으로 바꾸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는 걸 어찌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라고 내가 설명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 방법은 부사의 쓰임은 뭐다? 문장 속에 끊어있게 해봤더니 뭐에 대한 대답이더라?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더라. 이게 부사의 쓰임에 대한 몇 가지 설명 방법. 어찌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이거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을 만듭니다. 가? 자, 그래서 부사를 몽땅 다 찾으라고 했어. 그쵸? 그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쭉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끊어읽기 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게 따져보면 되겠죠. 그럼 1번 문장 읽어 하나씩 시켜봅시다. 그래서 두헌 1번은 어디다 밑줄 꼽까? The exam is very difficult 라는 문장이 있는데 difficult가 부사다. 그 다음 my sister smiles so beautifully 해서 지우가 생각할 때는 어디다 밑줄 꼽까? so랑 beautifully. 그 다음에 3번 luckily he bought the last ticket 해서는 성모가 생각할 때는 어디다 밑줄 꼽까요? luckily 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Emily opened her Christmas presents happily 해서는 민준이 생각할 때는 happily다. 여기도 밑줄 거 있으니까 좀 그런데 좀 이따가 얘기하고 나서 지울게요. happily 딴 건 없어? 이게 다야? 오케이. 5번 도훈이 생각할 때 the teacher suddenly came into the classroom 에서는 suddenly 밖에 없어?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프레젠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레젠트의 뜻은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제일 먼저 만나본 무슨 뜻이고 선물이란 뜻이니까 뭐랑 같은 말이고 기프트랑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 혹시 생각나는 거 선물이란 뜻 말고 뭐 민준이 생각나는 뜻 없어? 없어. 어, 딱밤 준비하시고요. 어, 뭐 없습니까? 어? 뭐라고? 어, 그렇죠. present time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뜻이 있다? 현재의 present time, 현재 시간. 오케이. present time. what is present, what time is it? 하고 같은 말이. what is present time? 현재 시간은 뭡니까? what is present time? 어, 뭐 속모는 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없어? 뒤에 할수록 불리하네? 없어요? 어, 그 남자애들 딸놈이 셋이 딱밤 있다가 하나씩 정립했으니까 맞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출석한 I am present at the meeting. 나 그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I am present at the meeting. I am present. 난 출석했어요. Where? At the meeting. 반대말은 absent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수업 방식이 presentation이라며. 그래서 그럼 presentation에서 ation 빼면 present네. 그래서 present의 뜻은 뭐하다? 오케이, 제시하다, 보여주다. present는 동사, presentation은 명사. 그래서 present가 이렇게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생뚱맞은 뜻을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이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몇 번째로 얘기하고 있다?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섯 번 남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프레젠트에 대한 얘기 살짝 하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뭐 어쩌고 했고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끊어 이렇게 해보자 그랬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자, 1번 The exam is very difficult. 쓴 그 시험이 매우 어렵다고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보자. 그 시험 매우 어렵다. 그 시험이 어찌 어떻다고? 어, 매우 어렵다고. 그치? 오케이. Difficult의 뜻은? 어려운이죠. Difficult question 하면 뭔 뜻이야? 오케이. 그럼 difficult는 무슨 시겠어? 그럼 여기다 밑줄을 왜 껐습니까? 됐습니까? 그 시험이 어찌 어떻다고? 그럼 어디다 밑줄 꺼야 되겠어? 됐습니까? 자, 지금 A 문제는 부사를 찾기만 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바꿔서 다음 문장에서 부사를 모두 찾아 밑줄 긋고 얘들이 하는 일을 설명하시오 하면 얘가 하는 일은 얘는 뭐 쉽게 부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 방법을 쓰면 되겠네. 얘가 부사인 이유는 얘가 하는 일이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렇죠.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 시험이 어찌 어떻다고? 매우 어렵다고. 그래서 베리가 하는 일을 화살표로 표시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다? 얘가 하는 일은 요런 거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2번 방법으로 얘가 부사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대답, 그러면 2번 방법으로 설명한 건 이 대답만 듣고 싶어. 이거를 해보면 돼.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difficult is the exam?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How difficult is it이죠, 간단하게 하면. How difficult is it? 뭔 뜻일까요? How difficult is the exam? 뭔 뜻일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렵냐고 물어본 거죠. 그 시험 얼마나 어려워? 라고 물어봤는데 아, 자세히 대답하기 쉽고 그냥 얼마나 어렵다고? 매우 어렵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 시험이 어렵지 않으면 뭐라고 대답하고 뭐라 어떤 문장일까? 그 시험은 어렵지 않다. The exam is not, isn't difficult. 자, 지금 내가 뭐 하고 싶냐? 이 자리에 not을 넣어도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죠? not도 알고 봤더니 품사가 뭐다? 부사다. not difficult의 뜻이 뭐예요? not difficult. 어렵지 않으니죠? 그쵸?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떻다고? 어렵지 않다고요. not도 부사였습니다. 베리도 부사고요. 얘가 이런 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자. 2번 My sister smiles so beautifully.
일단 누가 다 찾으면 되겠죠. 저 하고 싶은 말은 뭐 나의 여자 형제가 매우 아름답게 미소 짓는다 이러고 있죠. 그쵸? 그럼 누가 다 여기 있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아주 풀이 잘하셨죠. 됐습니까? 이 두 녀석이 부사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이 부사인 걸 증명해봐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뜻이 나의 시스터가 매우 아름답게 미소 짓는다 이런 뜻이죠. 자,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인데 하는 일은 좀 다르죠. 얘가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아름답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름답게 시스터야, 아름답게 미소 짓는다야, 아름답게 매우야.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을 이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하면 쉽겠죠. 얘가 하는 일을 지금 뭐하고 있다? 동사 수식. 됐습니까? 왜?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으니까. 얘가 하는 일을 화살표로 표시하세요 했으면 얘가 하는 일은 요렇게 하는데 얘가 하다시니까 어찌 하다 아름답게 미소 짓다. 그래서 beautifully가 하는 일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어찌 하다 만들고 있네요. 아름답게 미소 짓다. 자, 그러면 so가 하는 일은 매우 아름답게 미소 짓는다죠. 그러면 so가 하는 일은 쉽죠. 얘가 하는 일 화살표로 하면 뭐가 됩니까? 이런 짓 하고 있죠. 그래서 so가 하는 일은 1번 방법으로 설명하면 뭐 하고 있다? 어찌 어찌 만들고 있죠. 어찌 어찌 미소 짓는다고요? 매우 아름답게. 그래서 얘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 얘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라는 말이 어려우면 아름답게 미소 짓다 하고 있네요. 얘는 매우니까 매우 시스터야, 매우 미소 짓다야, 매우 아름답게야. 매우 아름답게가 제일 잘 어울리죠, 이 문장에서. 그래서 얘는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다. 됐습니까? 부사는 무슨 시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고 그랬더라? 이름 시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 시 꾸며주고 싶으면 뜻으로 바꾸면 겉!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얼음 있네. 얼음. 얼음을 꾸며주고 싶어. 얼음은 얼음인데 이건 어떤 얼음인 것 같아 지금? 그렇죠? 녹았네요. 그래서 어떤 얼음? 녹은 얼음. 녹은, 차가운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뭐다? 형용사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Luckily he bought the last ticket. 오케이. 뭐 이렇게 표시합시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죠. 운 좋게도 그는 구입했다. 무엇을 구입했다? 마지막 표를. 어떤 표를 구입했다고? 얘가 지금 형용사죠. 하는 일은, 형용사 하는 일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형용사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지금은 명사 수식하고 있죠. 어떤 표? 마지막 표. 티켓의 품사는 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시고 얘는 명사다. 그래서 여기서 밑줄 끌 수 있는 녀석은 luckily죠. 운 좋게도. 운 좋게도 그는 마지막 표를 구입했습니다. 매진되기 직전에. 됐습니까? sold out 되기 전에. 뭐 되기 전에? sold out 되기 전에 last ticket을 bought 했다. sold out 어떤? 모두 판매된, 매진된. 오케이. 됐습니까? 그 셀의 세 번째 녀석이겠죠. 어떤 시니까. 자, 그래서 럭킬리가 부사죠. 그럼 얘가 하는 일은 요 방법으로 설명하면 운 좋게 그는이야, 운 좋게 구입했다야, 운 좋게 마지막 표야. 그렇죠. 얘가 하는 일을 화살표로 표시하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구입했다? 운 좋게 구입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방법 안 했네요. 2번 방법은 이거 how does your sister smile이죠. How difficult였죠. How did he buy the last ticket이죠. 어떻게 샀는데? 운 좋게 샀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에밀리가 opened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에밀리가 열어봤는데 그녀의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어떻게 열어봤대? 행복하게 열어봤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만 부사 맞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얘가 하는 일은 행복하게 에밀리야, 행복하게 선물이야, 행복하게 열었다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 뭐하고 있는, 어찌하다 만들고 있는 부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 수식하는 부사.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학생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이 자리에 해피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어떤 열어봤다야? 어찌 열어봤다야?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시인 해피가 쓰여 있으면 틀린 문장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행복하게 열어봤다죠. 행복하니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Suddenly만 부사가 맞는지 볼까? 누가다? The teacher가 어찌 뭐했다? came 했대죠. 갑자기 오셨습니다. 그렇죠? into the classroom.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분석해보면 선생님께서 갑자기 교실 안으로 들어오셨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싸우고 있던 성모랑 민준이가 졸라 혼났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야! 니들 뭐해! 말하면서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얘가 손 들고 있어! 말하면서 그렇죠? 도원이는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당해봤죠? 선생님 갑자기 들어와 김도원 너 뭐해! 이런 적 한 번도 없죠? 있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suddenly의 뜻이 갑자기죠. 그래서 갑자기 왔다죠. 얘가 부사 맞고요. 근데 틀렸죠 지금. 여기는 왜 밑줄 안 합니까? into the classroom도 부사 아닌가요? 자, 두 번. into the classroom도 선생님이 부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 주장이 맞아 틀려?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 안으로 들어오셨다. The teacher suddenly came into the classroom. 왜 맞는데? 그래. Where did the teacher suddenly come?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알겠습니까? 얘도 당연히 부사죠. 부사의 덩어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very가 맞았고, so are beautifully 맞았고, luckily가 맞았고, happily가 맞았고, 여기는 suddenly와 into the classroom이 두 녀석이 부사입니다. 얘가 하는 일은 갑자기 선생님이야, 갑자기 왔다야, 갑자기 교실로야. 그렇죠.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어찌 came 했다, 갑자기 왔다. 오케이. 요즘은 인기가, 요즘은 이거 하는 애들 잘 없더라.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 아, 기습. sudden attack.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야? attack의 뜻은 공격이죠. 그쵸? 어, sudden은 그럼 뭐겠어? 갑자기 공격이야? 아니야. suddenly 안 썼는데 나는? 이게 무슨 시일까 이거? 그럼 형용사는 무슨 뜻이겠어? 어떤 시겠네? 그치? 갑작스러운. 그렇지. 갑작스러운이겠지. 갑작스러운 공격이니까 기습이죠. sudden attack. sudden은 형용사인데 suddenly가 부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인 녀석이죠. 대부분의 애들하고 같은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행복하는 해피고 행복하게는 해필리니까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당연히 she looks happily 해야 되겠죠.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절대로 우리말 해석만 가지고 문법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어. 선생님, 나 선생님 저는 도저히 왜 she looks happy가 돼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누가 물어봤어. 성모야 좀 가르쳐줘. 나는 그녀가 행복하다는 she is happy인 건 알겠어. 근데 왜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왜 도대체 she looks happy를 해야 되는 거니? 행복하게는 분명히 사전 찾아보니까 happy리던데. 그러니까 넌 뭐라 그럴래? 어, 그 되게 어려운 말 한다. 그치? 어, 맞아. 맞는 얘기야. 틀리지 않았어. 그래서 she looks happy나 she is happy나 완전 다른 얘기 하는 거다. 거의 비슷한 얘기 하는 거다. 거의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다. 뜻이 얼만큼 다르다고요? 요만큼 다르다고요. 여러분들한테 하트 날린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뜻이 요만큼만 다르니까 똑같은 무슨 시 써야 된다? 어떤 시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B 어쩌고 저쩌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1번 민준이 해볼까? 애나 can speak clearly. 애나는 민준이랑 좀 다른가 보다. 그렇죠? 민준이는 좀 민준 can't speak clearly라서 내 선생님이 좀 고생하는데, 그렇지? 예,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은 송모가 해볼까? Brian. 어, 이거 quietly라고 이거? 오케이.
자, 성모야, 이거 한번 읽어볼래? 파닉스도 힘들어하고 있네요. 읽어보세요, 빨리. 퀵 서비스 아니야, 이거? 오케이. Brian goes to sleep quickly. 계속해서, 지우. The bear moves very slowly. Dawn. My girlfriend is really beautiful. Really? 저 여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네. I am not interested in girlfriends. Okay. 5번. 뭐 화를 내고 그래. 됐습니까? 5번. 민준. 네. That sounds great.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Anna can speak clearly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Anna가 말할 수 있네요. 그렇죠? Clearly. 명확하게. Anna는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말을 할 줄 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필요한 게 clearly가 하는 말이 하는 일이 얘를 꾸며줘야 되겠죠. 어찌 말할 수 있다고요? 똑부러지게 명확하게. 자, 이거 clear 보면 애들 맨날 이래. clear water 이런 거 본 적 있을 텐데 이건 무슨 뜻이죠? 그래서 깨끗한 물, 맑은 물이죠. 그러면 이거 해석하라고 애들이 뭐라 그러냐. 애나는 깨끗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더럽게 말할 수도 있고 뭐 깨끗하게 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까? 제발 clear의 뜻을 깨끗한 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clear의 뜻은 의미 전달이 확실한 이란 뜻도 있어. 그러면 의미 전달이 확실하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말할 줄 압니다. 자신의 의사를 어찌 전달할 수 있다고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clearly가 speak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어찌하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오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브라이언이 자러 간다 그러고 있죠. 그렇죠? 어찌 자러 갑니까? 급하게, 빠르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필요한 게 quickly. 자, 급하게인데 급하게 브라이언이야? 급하게 자러 간다야? 그래서 얘 지금 Ghost Sleep이라는 덩어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시가 있으니까 얘도 뭐 만들어주고 있다? 위에 1번처럼 어찌하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찌 자러 간다고요? 급하게 자러 간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ear Moves 한대죠. 공이 움직인답니다. 어찌 움직인대요? 매우 느리게. 얘 꾸며주는 거 알고 얘는 얘 꾸며주고 있네요. 아까도 비슷하게 생긴 거 봤죠. 느리게 곰이야, 느리게 움직인다야, 느리게 움직인다. slowly는 moves를 꾸며주는 어찌하다 만들고, very는 slowly를 꾸며주는 부사,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 어찌어찌하다 만들고 있네요.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 So, the bear moves very slowly. So, 그래서 the bear is very slow. 그렇습니까? 그때는 형용사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My girlfriend is really beautiful. 내 여친이 어찌 어떻다고요? 진짜로 아름답다. 됐습니까? 이번에 really가 하는 일은 뭐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죠. 이번에는 어찌 어떤 여친이라고? 진짜 아름다운 여친이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지우 남자친구가 이러고 다니죠? 이런 얘기 하고 다니고 있죠. 여자친구가 없다. 넌 또 왜 남자친구 없어? 아, 마음에 드는 애가 있는데 아직 말을 못했구나. 그치? 아, 언제 얘기하려고. 아, 너 그러다가 뭐 그런 얘기 아끼다 뭐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 됐습니까? 사람을 그거 만들지 마시고 얼른 말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됐습니까? 아, 썸을 낸다고? 소문난가? 소문 벌써 자자합니까? 소문, 아, 아직 안 났는데 날 것 같아가지고. 아, 안 차이면 된다. 차이면 소문나고. 아, 그렇군요. 됐습니까? 너 어떡하냐? 오케이. 안 됐다. 아니, 이 남자. 왜? 이 남자만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아직 연락할 수도 있겠지, 뭐. 그쵸? 밤 12시까지 막 전화통화 막 하다가 엄마한테 막 휴대폰 막 집 던지고 막. 가끔씩 민준이한테 전화 연락 안 될 때 있어. 단톡 때문에.
반응이 거의 없어요. 얘가. 가만히 있지, 그치? 수업 시간에도 저런데 뭐 단톡방에서 얘기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sounds great죠. 왜냐하면 뭐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니까 That sounds great. That is great. 자, 이거는 어떨 때 쓰는 말이라고. 자, A가 뭐라 그랬더니 B가 모르는 거 Let's go swimming in the afternoo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 있겠죠. Shall we go swimming this evening? 할 수도 있겠죠. Why don't we go swimming this evening? 할 수도 있겠죠. 맞죠? 예. 내가 지금 얘기했는 거 Shall we go swimming? 할 수도 있겠죠? 예. Shall we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Why don't we go swimming? How about going swimming? 할 수도 있겠죠? How about 뭐 조심하라 그랬죠? 예. How about going swimming? 할 수도 있겠죠? 예. 됐습니까? Why don't we go swimming?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예. 지금 얘기했는 다섯 가지 전부가 뭐하기? 제안하기 했을 때 That sounds great죠. 됐습니까? That은 뭘 잡아왔다? 상대방이 제안한 내용이겠죠. Going swimming sounds great. 수영하러 가는 것은 어떤 들린 어떤 아이디어인 듯 들린다? 어떤 아이디어인 듯 들린다? 멋진 아이디어로 들린다. 멋진 제안으로 들린다. 이번에 필요한 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She looks beautiful 해야 될 듯이 She looks happy 해야 될 듯이 여기 필요한 건 어찌씨가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어떤씨 형용사가 필요하다. 왜? 얘 요거를 바꿔도 똑같기 때문에 That is great. 그건 멋지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건 조사는 다 해오셨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관로 안에 있는 애는 어떻게 읽어? Quiet죠. Quiet의 뜻은 조용하니죠. 어떤 시죠.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 놓고 맨날 모노민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 Be quiet. 됐습니까? 무슨 시 됐어? 어떤 시였는데 하다 시 됐죠. 하다 시로 시작하면 무슨 문이라고요? 니들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죠. Be quiet. 됐습니까? 자, 얘는 quiet는 조용하니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읽고? Quiet라 했죠. Quiet의 뜻은 꽤 매우 상당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시일까 그러면? 그렇죠. 꽤 추워 이런 말 하죠. 그렇죠. 꽤 더워 이런 얘기 하죠. 맞죠? 그런 말 안 합니까? 꽤 춥다, 꽤 덥다, 꽤 멋지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시겠어? 화이트는 부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말이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Pretty를 제발 예쁜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어. Pretty가 꽤 매우란 뜻일 때 똑같이 부사겠죠. 어땠시겠죠. 됐습니까? Today is pretty cold 막 이러고 있는데 뭐 해석시키면 애들이 막 오늘은 예쁘다 이 지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갖고 딱하면 딱 때려주면 되겠죠. 이게 Today is pretty hot이 무슨 오늘이 예쁘다는 뭐 예쁘 꽤 덥다 그러고 꽤 춥다 그러고 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이런 거 안 붙였네요. Quietly 이런 거 없네요. 얘 자체가 ly 없이 태어날 때부터 부사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 Don He opened the door quietly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2번 성모 티나 laughing happil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민준 please do not talk loudly in the hospital. 다음 사람은 자동으로 caring is 아이고 mice are carrying pieces of cheese busily. 계속해서 5번은 민준이 해볼까? My brother solved the math problem easily. 계속해서 6번은 송모 해볼까?
slippery. 예, 스펠링은 다 이렇고요. 다 맞았네요. 됐습니까? 스펠링 다들 확인하셨습니까? 됐습니까? happily 같은 경우에 y로 끝난 경우 y를 i로 고치고 busy도 마찬가지고 easy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셋이 3종 세트네요. 됐습니까? y로 끝난 3종 세트. 자, 왜 quiet가 아니고 quietly냐? 자, 얘가 부사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걸 성모가 왜 quietly가 꼭 돼야 되는지 난 설명 좀 해줘봐. 왜 quiet가 안 되고 왜 quietly가 꼭 돼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열었는 것 같은데? 열었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그는 조용히 그 문을 열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용하니 필요한 게 아니고 조용하게가 와야 되는. 혹시 우리말 해석과 다른 거 뭐 she looks happily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거 혹시 아니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 그럴래? 선생님 아 좀 그만요. 조용하게가 하는 일이 조용하게 그는 이겠어요? 조용하게 문이겠어요? 조용하게 열었다겠어요? 조용하게 열었다잖아요 선생님. 내가 필요한 게 어찌 하단데 어찌 시 형태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Tina and Jenny are laughing happily. 됐습니까? Tina와 Jenny가 웃는 중이래죠. 그렇죠? 어찌 행복하게. 됐습니까? 자, 얘가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 자, 물론 얘들이 기분이 어떠니까 행복하니까 행복하게 웃고 있는 중일 순 있어.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상황이 사실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일진이고 얘가 똘마니야. 그쵸? 얘가 얘한테 돈 뺏었어. 그쵸? 얘가 얘한테 돈을 뺏어왔어 말이야. 그러면 얘는 해피할 수 있겠지. 그쵸? 얘는 근데 새드하겠지. 그쵸? 근데 선생님이 지나가고 있어 갑자기. 선생님이 갑자기 탁 들어왔어. 돈 뺏고 있는데. 그쵸? 그랬더니 티나가 제니를 갑자기 어깨동무 딱 하면서 같이 하하하하하 웃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그런 상황에서 표현하는 문장일 수도 있겠지. 네. 그러니까 얘는 해피하지만 얘는 사실은 해피해 해피하지 않아. 하지만 선생님한테 아무 일 없었던 척 하려고 뭐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지. 네. 그런 상황이라면 얘는 부사의 형태로 와서 뭐를 꾸며줘야 되겠다. 웃고 있는 중이다. 어찌하다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는 해피가 오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please do not talk. 뭐 하지 말랍니까? 제발 좀 지키지 말래요. 됐습니까? 어찌 지키지 말래요? 어찌 시끄럽게 큰 소리로 어디서 병원에서 병원에서 좀 큰 소리로 좀 말하지 말래요. 어찌 말하지 말라고요?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요. 자 loud voice 한 뭐야? loud voice loud voice 그렇죠. 큰 voice voice 그렇죠. 라우드 보이스가 큰 목소리죠. 네. 내가 지금 라우드가 뭐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야? 형용사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어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라우드가 아니고 라우드리로서 얘가 하는 일도 어찌 하지 말라 하다시 꾸며주고 있죠. 지금까지 1, 2, 3번 전부 다 어찌씨가 싱겁게 다 똑같이 하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열었다 조용히 열었다 어찌 웃는 중이다 행복하게 웃는 중이다 어찌 말하지 말라고요 시끄럽게 말하지 말라고요 큰 목소리로 말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못 오는 이유는 뻔하죠. 됐습니까? 얘는 일단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day인데 어? 이상하다. 웬만하면 그쵸 웬만하면 여기 s가 붙어있는 애들이 day 되던데 얘는 뭐의 복수형이다? 어? 마우스의 복수형이죠. 불규칙 복수형이라면서 배웠었죠. 그러니까 얘 데이니까 R가 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생쥐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이상이 뭐하고 있는 중이다? 옮기고 있는 중이다. 운반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치즈 조각들을 어찌 바쁘게. 그러니까 그럼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일단 하고 싶은 말 얘가 왜 비지가 못 오느냐? 왜 비지리가 꼭 와야 되느냐? 라고 도원이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선생님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치즈 조각들을 치즈 조각들을 바삐 바쁘게 붙이면 바쁜이 돼
그렇죠. 바쁘게 옮기는 중이다. 그렇죠. 얘도 또 싱겁게 뭐하고 있다. 똑같이 바쁘게 치즈야, 바쁘게 생쥐야, 바쁘게 옮기는 중이다야, 바쁘게 옮기는 중이다. 또 뭐 만들어야 된다. 내가 필요한 건 어찌하다. 시를 꾸며주는 말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brother가 뭐 했었냐 하면 solved 했대. What? 무엇을? 그 수학 문제를 어떻게? 쉽게. 자, 그 문제가 어려운 easy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difficult였죠. 그러니까 이 math problem이 difficult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말은 얘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 형이 뭐 한다? 수학을 졸라게 잘해. 그렇죠? 그러면 어떤 math problem일지라도 difficult한 math problem일지라도 어떤 math problem이라도 difficult math problem이라도 어찌 풀 수는 있다? 이질리하게 풀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 하다시 꾸며주는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어찌하다 쉽게 풀었다. 여기는 전부 다 어찌하다만 만드는 부사만 나있네. 그 다음에 you should walk. 너는 뭐 해야만 한다? 걸어야만 한대요. 그렇죠. 어떤 걸어야 돼? 어찌 걸어야 돼? 어찌 걸어야 된대요? 조심스럽게. 됐습니까? 어디서?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됐습니까? You should walk carefully. 넌 조심스럽게 걸어야 돼. On the slippery road. 그래서 slip의 뜻이 뭐든가요? slippery의 뜻은 미끄러운이겠지. 난 slip의 뜻이 궁금한데? 딱 봐도 무슨 시 같아, 이거? 동사죠, 동사. 미끄러워. 오케이. 야, 미끄러지다.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까 이거? Slipper. 뭐야 이거? 너하고 나밖에 없네? 좀 다르잖아 저거는. 샌들이죠 저거. 됐습니까? 아, 저런 게 슬리퍼죠. 됐습니까? 아니 근데 잘 미끄러지는데요? 그게 아니고 뭐 신을 때 어떻게 신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이렇게 실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냥 뭐 하면 돼? 이렇게 슬립! 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미끄러지듯이 신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신발 이름이 뭐다? 슬리퍼다. 됐습니까? 오케이. 갈질하래요. 오케이. 끊어 읽으면 되겠네요. 누가? 어떻게? 뭐 하는 중이다? 노래 부르는 중이다. 딱 봐도 현재 진행형이죠? 2번. 누가? KT가 어찌어찌 뭐하는 중이다? 춤을 추는 중이다. 아 춤을 춘다? 미안합니다. 춤을 춘다네요. 그래서 무슨 시제? KT에 대한 팩트죠. 현재 시제. 그래서 1번 누가 더? Birds가 암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are singing. 그렇죠? 그 다음에 noisy는 easy하고도 같게 생겼고 happy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noisily. 됐습니까? The birds are singing noisily. 시끄럽게 노래 부르고 어찌 하는 중이라고 시끄럽게 노래 부르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다? KT는 안만 길어봐자 그거니까 KT dances very 어떤 춤춰? 어찌 춤춰? 그래서 beautifully. KT dances very beautifully.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47에서 했던 말 중에서 형태에 대한 얘기, 부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슨 시에 뭐 붙이면 부사 된다? 그렇죠.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 된다고 47에서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47에서 근데 ly 붙였다고 다 부사는 아니야. 형용사일 때도 있어. 뭐에다가 붙였을 때는 조심해라.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형용사다. friendly, lovely. 친근한, 사랑스러운 어떤 시들. 요거 조심하라는 게 형태에 대해서 뭐 하는 일은 뭐 따로 뭐 너무 기니까 설명이. 일단 형태 47에서 부사의 형태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었어. 됐습니까? 이게
부사고 이건 형용사다. 근데 48에서 뭔 얘기할 거냐? 제목이 뭐예요?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하겠대.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바로 이 녀석이죠. 읽어볼까요? Fast car. 그렇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He runs fast. Fast car는 뭔 뜻이야? 빠른 차. 어떤 차? 빠른 차. 그 다음에 He runs fast의 뜻은? 그렇죠. 그는 빠르게 달린다. 어떤 달린다야? 어찌 달린다야? 그래서 Fastly, 아이고 이상한 얘 T예요. Fastly 같은 녀석은 없다고요. 됐습니까? Fast 혼자서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라는 뜻을 모두 갖고 있다고요. 근데 Fast만 여러분들이 만나본 적 있냐 하면 얘만 만나본 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형용사랑 부사가 형태가 같은 부사는 첫 번째 종류는 ly를 붙인 형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fast입니다. fastly라는 단어는 사전 찾아봤자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종류는 뭐냐? ly를 붙인 형태가 존재는 해. 그렇죠. 이번 추석 때? 그렇죠. 이번 추석 때 안 만나는 애들. 됐습니까? 누구세요? 처음 뵙는데요? 됐습니까?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다. 이런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누가 머릿속에 떠올라갖고 벌써 발설을 해버렸죠, 하나. 됐습니까? 잘했어요. 자,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은 단어들이 있으니까 어떤 시하고 어찌 시 전부 똑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는 녀석도 있고 대표적인 게 fast다. 됐습니까?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자, fast가 요런 뜻이면 같은 말이 하나 있긴 있죠. Q로 시작하는 같은 말. Quick이죠, quick. 그렇죠? Quick 서비스 할 때 quick은 형용사죠. 근데 아까 전에 Brian goes to bed quick이었어, quickly였어. quickly였죠. 왜? 어찌 자러 간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quick 같은 녀석은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quick이 있고 quickly가 따로 있어. 하지만 fast는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퀵 같은 애는 북치는 형태 따로 장구치는 형태 따로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 혼자 다 해먹는데 니 혼자 다 해먹어라. 됐습니까? 그러면 late도 마찬가지 늦은이란 뜻도 있고 늦게란 뜻도 있대. 예를 들어서 읽어볼까요? He got up late. 그 다음에 뭐 일요일 되면 여러분들 그렇죠? 읽어볼까요? Late morning. 그렇죠? Late morning이 뜻이 뭘까? 그래서 늦은 아침이겠죠. 늦은 아침. 그렇죠? 얘는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얘가 명사니까. 근데 he got up late는 그가 어찌 일어났다고요? 늦게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 뜻일 때는 when이나 how에 대한 대답이죠. 하지만 이 뜻일 땐 당연히 뭘 붙일 수 있다? 것을 붙일 수 있죠. 자, 얘는 지금 형용사 쓰는 방법 중에서 1번 방법을 쓴 거죠. 근데 얘를 가지고 late를 가지고 2번 방법으로 쓸 수도 있죠.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는지 다 알아야 되죠. 그쵸? 다 알고 있죠. 빈칸 채워서 읽어볼까요? I am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얘가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도 할 수 있는 거죠. 나 학교 지각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late 지 혼자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됩니다. 그런데 자, 선생님이 fast는 fastly가 없다 그랬어. 근데 여기 비교라고 써야 되겠네. 읽어볼까요? lately 이거 봤나 본 적 있을 텐데. lately 이거 뭔 뜻이었더라? 얘는 무슨 뜻이다? 최근에. 그래서 얘는 늦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됐습니까? Lately는 최근에란 뜻이야. 그러니까 he got up lately 하면 이거 뭔 뜻이야 이거? 그가 뭐야 캡틴 아메리카란 얘기인가?
그래서 한 99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 got up lately 하면 뭔 뜻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그건 최근에 잠에서 깨어났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가 늦잠 잤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가 늦잠 잤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He got up late 라고 해야 되겠죠. lately를 넣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되는 겁니다. 아 근데 lately는 무슨 시일까? 왜 부사죠? 맞는데. 그렇죠. 웬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arly입니다. early. 자, early는 뒤에다 ly 붙일 한 번 억지로 한번 붙여볼까? early 한번 읽고 early 읽기도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건 없어요. 됐습니까? late는 lately가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고요. fastly 없었고요. early 없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혀야. R하고 L하고 막 동시에 막 하려면 혀가 막 이렇게 움직여야 돼. 막 early. 됐습니까? 그래서 early는 early morning 하면 이슬비 내리는 early morning에 이런 노래 있죠. 이슬비 내리는 early morning에 three umbrella가 같이 걸어간다는 노래 있죠.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죠? 그쵸? 빨간 우산, 파란 우산. 그래서 early morning이 뭐예요? early morning. 이른 아침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got up early 하면 어찌 일어났다고요? 일찍 일어났다고요. He got up early는 어찌 하다를 만드니까 이거는 부사죠. 하지만 early morning 할 때 early는 형용사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hard. This problem is very hard. 이 문제는 매우 어렵다죠. 됐습니까? difficult랑 같은 말이겠죠. 반대말은 뭐죠? 이 뜻일 때 easy죠. 그 다음에 your head is very hard. your head is very hard. 너 돌대가리다. 됐습니까? 딱딱하니 누구 때는. 그 다음에 hard student 한번 볼까? hard student. 딱딱한 학생인가? 열심히 하는. 그렇죠. 부지런한 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hard student. hard worker 한번 보겠어. hard worker. hard worker. 뭐겠어 이거? 일하는 사람이겠지 뭐. 부지런한 노동자 이런 뜻이겠죠. hard work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studies hard. 아, 뭐야? He studies hard. 그렇죠. 열심히 공부한다겠죠. 그 다음에 It is raining hard. 그렇죠. It is raining hard. 심하게 비가 내리는 중이다. It is raining har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다가 비교라고 쓰겠죠. 그리고 누구 등장시키겠어? hardly죠. hardly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 부사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studies hard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렇죠. 얘를 칭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 위치는 잘못됐지만 얘는 여기 들어갈 위치가 아니긴 하지만 만약에 he studies hardly 하면 무슨 뜻인 것처럼 보여? 그는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딱밤 때려야 되겠죠. 카톡이 올게 있는데 내가 빚쟁이도 아니고 계속 얘기해야 되나? 그렇죠. 내가 도우나 내가 있잖아. 한 500만원 꽂은 사람 있는데 계속 갚으라 그러는데 계속 안 갚아. 계속 카톡으로 계속 얘기할까? 어? 아침에도 야 돈 내놔. 그렇죠. 점심 때도 야 돈 내놔. 계속 할까?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짜증 나겠지, 그치? 돈 갚고 싶다가도 안 갚을 수도 있겠다, 그치? 이 얘기를 너한테 왜 할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토니 읽어볼까요? Tony is a fast runner. 그래서 토니는 어떤 달리기 선수다? 빠른 달리기 선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 읽어볼까요? The train is running fast. 기차가 운행하고 있는 중이다. 어찌 빠르게 달려가고 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토니는 어떤 달리기 선수냐고 묻겠죠? 그쵸? 어떤 시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색깔? 어떤 시간?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runner is Tony? 됐습니까? 그래서 토니는 어떤 식으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runner is Tony? What flower? 하듯이 What color? 하듯이 뭐라고요? What runner?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the train running? 됐습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에 대한 대답인데 우리 What에 대해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얘가 무슨 뜻도 있지만 무엇? 이때 의문 대명사라고 기억나십니까? 그쵸? 하지만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무슨 어떤 이란 뜻도 있다 했고 이때는 의문 형용사라 했죠. 됐습니까? 예, 형용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runner, what color, what time, what animal.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 방법. 기차가 어떤 식으로 운행 중이다. 빠르게 운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 방법에 대한 얘기. 그래서 부사죠. 이 자리에 뭐 써놓고 자꾸 맞냐 틀렸냐 물어보더라? 이딴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봐 사트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그건지 알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late summer의 뜻은 어떤 여름이라고? 지금은 어떤 여름이다? 늦여름이다. 됐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세요. 됐습니까? 이제 8월 한 15일 지나가면 이제 슬슬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죠. 그쵸? 8월 15일 지나가면 이렇게 되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그래프인데? 날씨가 뭐, 강수량도 날씨고, 뭐. 그래, 기온 그래프겠지. 됐습니까? Okay, it is late summer입니다. 어떤 여름? 늦은 여름. 그래서 이때는 형용사인데,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The plane arrived late. 비행기가 뭐 했다? 도착했다? 어찌? 늦게 비행기가 연착했어요. 이 말이죠. 연착이 뭔지 알죠? 어? 기차가 연착합니다. 비행기가 연착합니다. 연착이 뭐예요? 연착이 뭐예요? 그렇죠. 늦게 도착하는 게 연착이죠. 니들 나중에 이제 뭐 어? 니들끼리 선생님 뭐야 한 고등학생쯤 되면 엄마 친구들이랑 대구 놀러 갔다 올게. 친구들끼리 대구 놀러 갔다 올게.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치? 기차 타고 갔다 오는데 뭐 잠시 후 구미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뭐 10분간 연착할 겁니다. 뭐 안내방송 나오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 어? 10분 연착한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원래 도착하기로 한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한다고요. 그 정도 한글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착이 뭔지는. 됐습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연착했다. 늦게 도착했다. 어찌 도착했다고? 늦게 도착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시다. Lately는 뭔 뜻이라고? 최근에. 그럼 최근에 란 뜻의 단어. 이거 lately 말고 여러분 만나본 적 있는데. Lately. Lately. 뭐 이런 거 같은데. 최근에. 뭐 데이즈였던 것 같은데. 뭔 데이즈였어요? 가까이 있는데 뭐 여러 개 있네. 가까이에 날이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 가까이에 날이 좀 여럿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these days 됐습니까? 최근에 these days lately. 오케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라는 표현 두 개 가르쳐줬죠. 앞으로 두 개 더 가르쳐줄 거예요. 됐습니까?
Lately, these days. 그래서 late 하고 저기서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late 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가 없어. late는 지원자, 어떤 늦은, 어찌 늦게, early도 마찬가지, 어떤 일은, 어찌 일찍. hard. 자, hard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겠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개새끼. 됐습니까? 욕 나오죠? 뜻이 몇 개나 있어? 다섯 개나 있어. 어떨 때는 easy에 반대말이고, 어떨 때는 soft에 반대말이고. 그쵸? 네. 어떨 때 또 열심히, 심하게, 란 뜻이고. 뭐, it is raining hard. 딱딱한 비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부지런한 비가 내리고 있나? 어려운 비가 내리나? 아, 이 비는 어려운데. It is raining hard. 열심히 비가 내리고 있나? 네, 뜻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가 나옵니다. 뭐 바르게. 이외에도 여기에 중1이면 알아야 될 녀석인데 빠져있는 녀석 하나만 할게요. high가 있습니다. high. high. Hey. The birds are flying high. The birds are flying high. 뭔 소리 하죠? 새들이 어찌 날고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찌 높게, 높이, 높이, 높게. High mountain. 그래서 어떤 산? 높은 산. 그래서 하이도 어떤 높은, 어찌 높이 라는 뜻을 모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짜증나게 없으면 좋은데 있어. highly가 있어. highly. highly의 뜻은 얘는 very의 뜻이야. 높게가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high하고 highly는. 뭐 이렇게 쓰이겠죠? He is a highly respected teacher. Respect이 뭐지? Respect. 존경하다. 그쵸? 그런 매우 존경받는 뭐다 이런 얘기. 빠르게 고쳤어라. 뭐 어려운 거 있나? 뭐 패스트 아 드라이브의 3단 변신 다 알죠? 드라이브, 드로브. driven, D-R-I-V-E-N.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그 과학 시간에 혹시 그거 안 외웠어? 그렇죠. 활, 활. 시작은 활이고 끝은 금이지. 활을 잘 쏘는. 아무도 모른다 이 새끼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제목은 모스 굳기계. 몰라요? 모스 경도계 안 배웠어요? 아 모스 경도 아 받긴 봤는데 뭔 뜻인지. 아 뭔지 모른다. 그렇죠? 뭐 어차피 뭐 시험도 안 치는데 그냥 대충 수업했다. 그렇죠? 예? 이러고 있고 예를 들면 생긴 처음도 모스 경도계가 뭐예요? 이런 표정인 거. 아 모스 경도라. 안 봤, 아직 안 만나봤습니까? 그저께 암석의 종류, 뭐 퇴적암, 화성암,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색깔이 있고 조흔색 있고 아, 조흔색인가? 굿 컬러인가? 조흔판이 뭘 어떻게 만드는데? 조흔판을 어떻게 만드냐고? 그렇죠, 초벌구이 한 거. 재밌잖아, 그렇지? 재밌지? 개코도 재미 하나도 없더라. 짜증나 죽는 줄 알았다. 그 사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뭐로 바뀐다던데? 사암. 이암도 이암. 그 변성암 중에 뭐가 되는데? 어? 섬로감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새끼들 공부 하나도 안 했네. 어? 응회암은 화성암이야, 퇴적암이야, 변성암이야? 응회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압력 받아가지고. 응회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건데?
응해 응해하면 화산재가 쌓여서 퇴적합니다 이놈 새끼들아. 아, 광물만 관심 있어서 그거만 한다. 난 관심 있는 것만 한다. 알겠습니다. 자, 과학도 재밌죠, 그렇죠? 과학도 좀 열심히 좀 하세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될 거야. 피파, 에스파 누가 먼저 도착한다? 어? 누가 먼저 도착해? 피파랑 에스파 중에? 어, 피파가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에스파가 도착하지. 어? 지진파 안 배웠어? 지진파 안 배웠어? 얘들 아, 교과서가 다른가 보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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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영어 시간 영어 시간. 미안 미안 미안. 네 미안합니다. 오케이 잘못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뭐 어떠신지 어찌신지 구분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쩌구 저쩌구. 치타는 매우 빠른,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에는 치타가 매우 빠른 동물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라는데 이거 무슨 시제라 해야 돼 당연히. 그렇죠. 왜? 팩트니까. 됐습니까? 그 외에는 일찍 끝마쳤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 끝마치다라는 하다시가 있나? 미안 내가 물어봐놓고 대답해 보는 거야. 뭐 F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E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죠? 됐습니까? 맞았어. 그러면 헤이가 뭔지는 알겠지. M으로 시작하는 게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사라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무슨 부사? 빈도 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더라? 그렇죠. How often 또는 how many? How many? 몇? 얼마나 많은 횟수니까 how many times. 그렇죠. 빈도부사는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를 또 몇 시간 이 지로를 하는 사람 없겠지 이제. 됐습니까? time이 셀 수 없는 뜻일 때 시간이고 번 횟수란 셀 수 있는 뜻일 때는 복수형으로 many 뒤에 books, money 중에 books만 오듯이 how many times 얼마나 자주, 뭐 영어로 뭐 정확하게 해석하면 얼마나 자주고요 얼마나 많은 횟수겠죠. 전부 다 몇 번인지 묻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빈도부사는 뭐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세 번 three times a day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녀석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three times a day처럼 말 이런 거 말고 한 단어로 돼 있는 애들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빈도가 높은 거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0%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 30일인데 31일인데 뭐 한 달에 30일 중에 31번 또는 30번 뭘 하면 그거는 always의 빈도죠. 됐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진이 나거나 뭔 큰일이 나거나 해도 항상 뭘 하면 그건 뭐다? always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보다 빈도가 좀 떨어져. 뭐 느낌상 뭐 일주일에 한 25번 정도의 느낌? 아, 일주일에 한 달에 25번 정도의 느낌이면 뭐 쓴다? usual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20번이나 뭐 이 정도 느낌? 뭐 10번 넘는, 15번 넘는 느낌 정도 되면 뭐 쓴다? often, 자주, 빈번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10번 정도? 한 달에 한 뭐 한 7번 정도 느낌? 한 달에 한 7번 정도 느낌은 뭐다? sometim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0번 정도 느낌?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0번 정도 느낌은 뭐다? seldom. seldom. 됐습니까?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뭐 seldom 밑에 뭐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쓸고 쓰겠죠 좀 이따.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달에 몇 번이면? 0번이면 뭐다? never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다. 됐습니까? 근데 never나 뭐나 뜻이 거의 비슷해? 얘나 거의 뜻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한 단어로 돼 있는 always부터 시작해서 usually, often, sometimes, seldom, never의 위치는 문장 속에 뭘 집어넣을 때 위치하고 똑같다?
not을 집어넣는 위치하고 똑같은데 그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뭐라 그러더라? 조비 뒤 일반 앞이라 그러죠. 누가단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얘를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와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하다시요, 삼 번째 뭐 양념시요. 됐습니까? 그 중에 조동사와 비동사 뒤에다 넣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있을 때는 앞에다 넣는데요. 뭐 난 배가 고프대요. 그쵸? 그래서 어떤 옛날에 2002년도에 축구 감독하던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딩크라는 아저씨가. 그쵸? 난 어찌 배가 고프다? 항상 배가 고프다. 그래서 뭐를 먹고 싶다? 승리를 먹고 싶다. 됐습니까? 나는 항상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진짜 히딩크 아저씨가 그 감독이 배가 고프다는 얘기가 아니고 밥 좀 사달라는 얘기 한 거 아니고요. 이기고 싶다 아직도.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배가 안 고프면 뭐라고 할 텐데? Not hungry 할 텐데 여기에다가 항상 배가 고프다 하고 싶으면 얘 빼고 always. 가끔씩 배가 고프면 I am sometimes hungry 하겠죠? 그 다음에 뭐 그냥 일요일에 교회 간대요. 됐습니까? 막 하느님 없으면 못 살겠대. 그쵸? 하느님 없으면 못 살겠으면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되겠다. 만약에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면 뭐라 그래요? He doesn't go to church 했겠죠? 여기에 doesn't 들어가고 여기 go로 바뀌죠? 그러니까 not이 여기 들어가죠? 일반 동사 앞에 왔죠? 그러니까 빈도부사도 일반 동사 앞에 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not이 들어갈 위치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뭐 이런 거 하나 하지 뭐. 그녀는 집에 있을 수도 있다죠. 그렇죠. 그녀는 자주 집에 있을 수도 있다. 여기다 뭘 집어넣으래? 오픈을 집어넣으래. 그럼 그녀는 자주 집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she may often be at home 하면 되겠죠. 만약에 그녀가 집에 여기다가 그냥 not 집어넣으면 뭐야? she may not be at home 일 테니까. 그래서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빈도부사들이 들어갈 위치가 똑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랑 조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랑 조동사 있을 때 뒤에다가 넣었잖아 not을. 그러니까 빈도부사를 어디다 집어넣으라면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다시 그동안 맨날 했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 하다시요. 어 뭔데 그러면? 내가 거기 하다시만 얘기하라 그랬어? 둔지 더든지 뒤든지 얘기가 될 거냐? 더지요. 그럼 not 집어넣어봐. He doesn't go요. 그러니까 doesn't 들어갈 위치에 똑같이 빈도부사들을 넣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틀린 문장 하나 쓸 거거든요. 오케이. 어디 틀렸게? 어? 뭐뭐뭐 아 요거 빼고 여기다 이렇게? 네. 맞습니까? 여기에다 S는 왜 빼줘야 돼? 어 가끔씩이란 단어 한번 다시 볼래? Sometime이야 Sometimes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그럼 가끔씩 거기 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He 오케이. 저 여기 여기 S 있잖아. 그치? S 있으니까 이거 빼야 되겠죠? 그쵸? 어떻게 할까? He sometimes go 돼야 할까? He sometimes goes 돼야 할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애들 자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가 틀린지 자꾸 모르더라니까?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는 애들은 왜 그럴까? 헷갈리는 거지. 뭐가 헷갈리는데?
아 여기 sometimes 했으니까 여기는 goes 하면 sometimes goes 하면 뭐가 이상하니까 하나 없애야 될 것 같아. 어? 야, 하다 씨 누군데? 하다 씨 누군데? 하다 씨 누군데? 그렇지. 하다 씨 goes지. 그럼 이 행동 누가 해? he가 하지. 그럼 he go야, he goes야. 얘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s 붙었다고 여기 s 안 쓰고 이 지랄 하지 마. 됐습니까? 그래서 he sometimes goes there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얘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얘는 sometimes 속에 does가 들어간 게 아니야. 자 여기서 질문 송모야. 네. sometimes 속에는 왜 does가 못 들어갈까? 지우 sometimes 속에는 왜 does가 못 들어갈까? 그래 동사가 아니니까 둘이 같은 얘기 했죠. 그렇습니까? 여기엔 does가 들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s 붙은 게 아니야. 아니면 뭐 sometime이 여러 개라서 s 붙었나?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does는 여기다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시라. 그 행동 한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뭐 my teacher다 그럼 my teacher sometimes go야 my teacher sometimes goes야 당연히 my teacher sometimes goes there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하기로 한 거 해야죠. 그래서 seldom 그렇죠. hardly 아싸 무슨 템? 어떤 템? 어떤 템 얻었다고? 아싸 아이템 중에 잘 안 나오는 거 그렇지 레어템 그렇지 레어템 레어템의 뜻이 뭐야? 희귀한 아이템이란 말이지? 그럼 레어는 무슨 씨일까? 그렇죠 그럼 여기 너 못 쓸 것 같아 레얼리겠죠 seldom, hardly, rarely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요렇게 묶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다? not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얘들이 들어있는 거 예를 들어서 I seldom go there는 반드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나는 거의 거기에 가지 않는다.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얘들은 부정적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seldom 안에 hardly 안에 rarely 안에 never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됐습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중3 때 어떤 문법을 좀 어려운 문법을 하려고 미리 니들한테 민법 깔아놓는 게 있는데 가끔씩 설명하다 보면 얘들 안에 뭐 들어있다? not 있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 됐습니까? 그거의 정식 명칭은 부정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3 때 뭘 배울 거냐면 부정어의 도치라고 하는 걸 배울 거기 때문에 부정어의 도치라는 걸 배우려면 일단 뭐가 부정어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어는 not이나 no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hardly, seldom, rarely, never 이런 것들이 부정어라고 합니다. 부정어는 이미 만나본 적이 하나 있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만나본 적 있는 부정어는 이런 거죠. 한번 읽어볼까? I have little money. 이거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나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나는 약간 그렇지 그렇지 이러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 나는 돈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얘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낫 들어있다고요 됐습니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돼?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돼? 부정적으로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얘도 부정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예. 중3 때, 중2 사실 문법이 제일 어려울 때는 중2 때야. 제일 어려운 문법들 모아서 배우는 건 중2 때야.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빌드업을 해놔야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잘 따라오세요. 잘 안 따라오면 어려워져요. 오케이. 그래서 빈도 부사의 위치, 조비리 일반 앞이라는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빈도부터 다 지워버리자. Jenny is late for school. Jenny가 학교에 지각한대죠. 근데 여기다가 자주 지각하니까 뭐라고 그러겠다. Jenny is often late for school. 만약에 Jenny가 학교에 지각 안 하면 뭐라고 했을까? Jenny is not late for school이죠. 내 의도를 잘 생각해봐. 됐습니까? Jenny가 지각 안 하면 Jenny isn't late for school 할 테니까 isn't 만들 자리에 open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not 들어갈 위치라고요. 됐습니까? 마찬가지. I will eat fast food again. 나는 다시 한 번 더 뭐 fast food 먹을 거라고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안 먹을 거다 하고 싶어요. I will not eat fast food죠.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빈도부사 넣어서 절대 안 먹을 거다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다? I will never eat fast food again 하고 있죠. 그러니까 not 들어갈 위치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조동사 뒤, 비동사 뒤가 되고 있죠. 조동사 뒤, 조비 뒤, 일반화 조비 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Alex plays soccer on Sundays. Every Sunday. Alex는 일요일마다 뭐 한다? 축구한다. 좀 이따가 Alex가 일요일마다 피아노 친다 할까 말까? 안 해도 되겠지? 왜 그러는지는 알지? 됐습니까? 근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축구한다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다? Alex usually plays soccer on Sundays 하고 있고, 만약에 Alex가 일요일마다 축구를 안 하면 지우야 뭐라고 그러면 되지? 그렇죠. doesn't play니까 not 들어갈 위치가 play라는 일반 동사 앞이죠. 그러니까 usually의 위치도 plays 앞이 된다. 근데 제발 얘는 좀 챙겨. 얘 쳐다보고. 됐습니까? 헤이, 동훈아 뭐 쳐다보고 뭐 챙기래? 제가 쳐다보는데. 누굴 쳐다보는데? 뭐 손가락질 하지 마. 못 읽어? 뭐 세 살이야? 아, 세 살은 말하지 참. 한 살이야? 쨔쨔쨔쨔 이러고 있어? 뭐 읽어봐. 뭐 쳐다보고 뭐 챙기라고? 알렉스 챙기고, 알렉스 쳐다보고 플레이즈 챙기라고요. 그게 뭔데? 그 문법을 좀 고급스럽게 얘기해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땐 동사에 3인칭 단수형인 S나 ES가 붙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챙기시라고요. 오케이. 뭐 칼질하라고 쭉 돼있고 뭐 그렇네. 뭐 어려운 거 있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usy의 반대말이 갑자기 궁금하네. 그쵸? busy의 반대말. 저 돈 얘기하지 말고 마음속에. 됐습니까? 오케이. classical music. remember. remember의 반대말이 막 궁금해 죽겠어요. 아 좀 잠깐만 참아. 다음 시간에 신나게 얘기하시고요. 됐습니까? Remember me. 그녀는 보통 7시에 일어난다. 그녀가 보통 7시에 일어난다. 이거 무슨 시제 해야 될 것 같아? 그녀의 습관이잖아. 팩트죠. 됐습니까? 뭐 이거 G 할래? W 할래? G. G 할래? W 해. 됐습니까? 왜 물어봤어요, 쌤? 이거 3단 변신 알지? 네. 좀 어렵지 않지? 좀 어려운데 3단 변신은. 왜 3단 변신은 뭐야? wake walk walk wake walk walk이죠. wake walk walk wake walk walk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이제 2학기 때 드디어 나온다. 그치? 불규칙 동사. 그렇죠? 어? 학교에서? 그래서 하고 있어? 아 계약했나? 네. 하자마자 주지? 아 1학기 때 했고. 니들도 1학기 때 했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항상 널 도울 것이다. 나는 항상 널 도울 거래요. 이제 돌아오세요 수업으로. 무슨 시제? 미래 시제. 그럼 뭐 하나 빠졌다. 이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뭐 세 개 중에 두 개밖에 안 나왔네. 3번도 하나 할까? 하지 말까? 예. 오케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어. 쌤 착하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클래스 카드 숙제 낸 거 안 했는 거 빨리 해.
네? 네? 다 했잖아 너. 따로 더 마지막에 내는 것까지 하면 돼. 안 했는 새끼들 여기 몇 명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 이어동사입니다. 이어동사는 이게 한자인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 to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영어로 하면 words란 뜻이야. 얘는 verb고요, verb. to words, verb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맞아. 두 단어로 된 하다시 덩어리. 여러분들은 두 단어로 된 하다시 덩어리를 이미 만나봤습니다. 켜다, turn on, 끄다, turn off,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ke up 같은 경우에 깨다란 뜻도 있지만 깨우다도 돼. wake up, 깨다도 되고 뭐 된다고요? 깨우다도 된다고. 선생님 그게 뭐 어쨌다고요? 야 원래 안 돼 그거. 원래는 만약에 웨이크업이 깨다도 되고 깨우다도 되면 이게 정상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비짓이 방문하다도 되고 방문받다도 된다는 얘긴데, 비짓의 뜻은 뭐밖에 없어? 하다란 뜻밖에 없는 거야. 비짓 같은 애가 일반적인 애들이고 웨이크업 같은 애들이 좀 특이한 애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웨이크업, 턴온, 턴오프. 턴온, 턴오프 했으면 뭐 이런 것도 있어. I like that song. Please turn the volume. I like that song, but it's too noisy, so I can't hear that. I can't listen to that song. So please turn up the volume. Turn up 뭐하다? 볼륨을 크게 하다. 그럼 turn up의 반대말은 turn down이겠지 뭐. 소리를 줄이다, turn up. 아 미안, turn down, 소리를 높이다, turn up. turn up, 볼륨 높이는 거고, turn down, 소리 줄이는 거고, turn on, 켜는 거고, turn off, 끄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만나보고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뭔가를 착용하고 있는 건 where지? 근데 니들 입다 라는 동사 배웠잖아, 이거 말고. 어? 그래, 맞아, 큰 소리 해봐. 그쵸, put on. put on, 이것도 뭐다? 이어 동사입니다. 자, 보다시피 이어 동사는 몇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 덩어리? 두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 덩어리를 이어 동사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과의 제목이 뭔데 이거 배우고 있어? 형용사와 부사인데 이거 배우고 있지? 그러면 이어 동사는 하나는 동사고 나머지 하나는 뭐일 때? 부사일 때. 예를 들어서 turn. 턴의 뜻은 돌리다, 회전시키다, 변화시키다, 변화되다 라는 뜻도 있고, 돌리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얘가 부사란 말이야. on이 물론 on the desk 할 땐 전치사지만 on이 어찌시로도 쓰입니다. on 하면 뭐 되어 있는 상태? 연결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게 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그럼 off의 뜻은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도록 이란 뜻이란 말이야. 분리된, 됐습니까? on은 접촉이 되어 있는 이런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turn on은 스위치를 돌려서 전선이 어찌 되도록 만들어라? 연결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켜지죠. on의 반대말 off를 쓰면 전선이 뭐 되어 있게 만들어라? 분리되어 있게, 접촉되어 있지 않도록 만들어라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turn on, turn off 이런 것들 동사와 부사의 덩어리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어 동사에서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미 너네 교과서에서 만나봤어. 뭐 예를 들어서 나 TV 보고 싶어. 요즘 전부 다 지방에서 유튜브 보느라 바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Please turn on the TV 해도 되고. Please turn on the TV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느냐?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Please turn on the TV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고요? Please turn the TV. 오케이, 그래서 Please turn on the TV 해도 되고 Please turn the TV on 해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두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끝에 붙여놔도 되고
다리 사이에 낀가 놔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그게 뭐 어쨌다고요? 더 TV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그거 좀 켜주세요. Please. 밖에 안 된다고요. Please turn it on 밖에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틀린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Please turn on it 하면 틀린 문장이라고요. Please turn it on 해야 된다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Please turn it on. 야, 그거 좀 켜줘. Please turn it on. Please turn it on. Turn it on.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왜 안 될까? 한번 읽어봐. Please turn on it. Turn on it. Turn on. 읽으라니까, 니들이. Turn on it. 자, 원래대로 맞게. 다시 읽어봐. Turn it on. Please 빼버리고, 이제. Turn it on. 뭐라고? Turn it on. Turn it on. Turn it on. Turn it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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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it down. Turn it down. Put it on. Put it on. 야, 그거 좀 입어. 그거 좀 입어. Put it 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발음이 편해서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 다리 사이에 낀가 놓는 게 뭐가 편해? 요거 요거 하기가 편하다고. Put on it 해봐라 야. 어? Put on it이 편해. Put it on이 편해. Put it on이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 얘기했는 걸 좀 정식 버전으로 바꾸면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이어 동사의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끝에 목적어가 들어가도 되는데 얘가 인칭 대명사로 바꾼 경우에는 이어 동사 사이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너무 어렵지 않냐? 설명이 됐습니까? Turn on the TV도 되고 Turn the TV on도 되지만 Turn it on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가끔씩 오해하는 친구가 있는데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Put on the jeans. 청바지 입으라고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Put on the jeans도 되고 Put the jeans on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하나만 된다는 얘기인가요? Put the jeans on 된다 안 된다? 된다. Put on the jeans 된다 안 된다? 된다. 둘 다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the jeans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진즈인데? 아, 데이로 넣을 거야? 주어야? 그래서 뭐? Put down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이거? Damn이죠. Damn. 그쵸? 그래서 뭘 만들어? 뭐밖에 안 된다? Put down. Put on them 하면 소리가 다 잘려. Put on them 하면. 근데 put them on. Put it on. Put it on. Put them on 하면 소리가 셋이 쫙 연결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하면 반드시 뭐?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됩니다. 자, 이 문법 생각보다 어려워. 됐습니까? 자, 왜 어려운지 지금부터 얘기할게. 날 보세요. 어? 이거 뭔가 앞만 길어봤자 한 거잖아.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look me, 나를 봐가 look at me야, look me at이야. 그러니까 맞죠? 어? 이것도 두 단어로 된 것 같은데 얘는 그럼 왜 이렇지? 분명히 선생님이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다리 사이에다 낑가 놓으라 그랬는데? 어?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하면 긴 게 짧아졌으니까 다리 사이에 낑가 놓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게 편해 안 편해? 말하기 편해. 앞만 길어봤자 하면 다리 사이에 낀 거 놓으라 그러는데 이거 앞만 길어봤자 예를 들어서 뭐 제임스를 봐라. Look at James 했어. 제임스는 남자니까 앞만 길어봤자 힘이죠. 어, 그럼 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이건 또 아니래. 왜 아닐까? 글을 보세요는
제임스를 보세요도 look at James고 그를 보세요도 look at him이래. look him at 하면 안 된대. 얘는 갑자기 왜 이렇지? 자, 이어 동사는 뭐랑 뭐가 붙어 있다고요? 동사랑 부사가 붙어 있다 했죠. 얘는 그럼 부사가 아닌가 보네. 얘는 뭐지?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어 동사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얘는 이렇게 하고 나서 보라고 했어. 그런 다음에 뭐 한 거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 붙여놓은 거야? where를 붙여놓은 거란 말이야. 하지만 뭐뭐를 입다란 뜻이 아까 전에 put on이라고 그랬죠. put on. 그러면 put on이 왜 입다란 뜻이 되었냐 하면 분석해보면 put의 뜻은 놓다야. 그 다음에 얘는 on the desk 할 때 on이 아니고요. 그렇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얘기야?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서는 몸에 붙게 라는 뜻이라면 몸에 붙게 네 몸에 붙도록 놓아라. 어떤 물건을 이걸 영어 쓸 몸 뭐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쓰라는 표현이 put a hat on도 되고 put on a hat도 된대. 그럼 이걸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놓으라고 했는데 뭘 놓으라고 했냐면 모자를 놓으라고 했어. 그럼 어찌 놓으라고 한 거야? 네 몸에 붙도록 모자를 두어라 라고 얘기한 거야.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그 우리말스럽게 하면 모자를 쓰세요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on a hat 하면 야 선생님 on a hat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on a hat은 모자 위에잖아. 내가 필요한 게 모자 위에 뭘 하란 얘기입니까? 모자를 몸에 붙도록 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얘는 on the desk 할 때 on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똑같은 on the desk 할 때 on이랑 put on 할 때 on이랑 생긴 건 똑같지만 얘는 어찌 싫어서 왔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어려울걸? 생긴 게 똑같아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뭐라 돼 있어. 이어 동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사 뒤에 부사가 왔는 거. 청소하다. clean. 그럼 clean up은 뭘까? clean up. 뭐 위로 올라가서 청소한다는 얘기인가? clean up의 뜻은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얘기야. 깔끔하게 청소한다고. 그러면 up의 뜻은 위로란 뜻도 있지만 어찌 깔끔하게 완벽하게 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깔끔하게 청소하라는 clean up 이실까? clean it up 일까? clean it up 이겠죠. clean it up. 네 방 청소에 clean your room up도 되고 clean up your room도 되지만 더 room 안만 길어봤자 it 하면 뭐밖에 안 된다고요? clean it up 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동사와 부사가 합쳐진 걸 보고 동사 덩어리. 어떤 선생님들은 이어 동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어 동사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요. 동사 구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구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얘와 얘 공통점은 뭐다? 무슨 무슨 구 무슨 무슨 절 공통점은 뭐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에 대한 덩어리를 보고 구나 절이라 부른다 했어. 그런데 얘는 주어 동사가 없고 얘는 주어 동사가 있을 때 끊어 읽으면 이렇게 되겠네. 내가 안 되지.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 줘.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명사절이라 그래. 자 민준 얘를 명사절이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 설명 좀 해줘 봐. 명사는 이름씨라 그러죠? 이름씨는 무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야? 후나 what이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know죠? 그러니까 일단 얘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뭐가 보여? 누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고요? 명사절이라고요. 됐습니까? 뭐 아까 했던 거 또 해보자. The girl in the room is my sister. 요렇게 밑줄 쳐놓고 그렇죠? 절이라 그러겠죠? 절, 아니 참 미안 구라 하겠죠? 근데 무슨 구라 할 것 같아 얘를 보고 얘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얘를 무슨 구라고 할 것 같아요? 형용사구라 그러겠죠.
어떤 여자? 병 안에 있는 여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형용사 구라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주어동사 없잖아 얘는. 그쵸? 뭐 그런 게 있는데 됐습니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단어 이상이 모여놓은 어떤 덩어리인데 주어는 없, 동사는 있는데 주어는 없잖아. 덩어리는 덩어리인데 주어는 없어. 동사는 있지만 그래서 동사 절이 아니고 뭐라고 부른다? 동사 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착용하다 put on 반대말 take off 또 put off 하지 마세요. put off는 무슨 뜻이니까 화제를 진압하다. 선생님이 이제 put off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아 미안 아 딴 거랑 헷갈렸어. 미안. 얘는 미루다 연기하답니다. 미안. 풋아웃인데 약간. 풋온 풋오프가 아니야. 반대말 관계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 풋온 테이크오프. 자 입는 거는 두는 거잖아. 몸 위에다가. 테이크는 뭐야? 딴 데로 이동시키는 거잖아. A를 B에게 가져가다가 테이크 A to B였죠. 그러니까 put off 하면 안 돼. take off야 take off. 뭐 take off는 뭐 이륙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행기 같은 게 하늘로 날아오르다 take off. 뭐 take off 벗다. 그다음에 뭐 봤죠? turn on, turn off는 많이 봤죠. 켜는 거고 전자 장비를 켜는 것과 끄는 것. 그다음에 버리다 throw away. 됐습니까? throw away 단어의 뜻을 집중해서 보면 throw는 뭐하다? 던지다. 그렇죠. 어디로? 멀리.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던지는데 어디로 던질까요? 멀리. 멀리 던지다인데 멀리 던지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버리다가 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도 전부 다 몸에 붙어있는 몸에서 떨어져있는 이란 뜻의 부사들이야. 이건 전선이 연결되도록 이란 뜻이고 전선이 연결되지 않도록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사란 말이에요. how에 대한 대답들이면 how에 대한 대답.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동사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는 비교 뭐뭐를 쳐다보다 look at 뭐뭐를 찾다 어딨지? 또 해야 돼? look for 그것을 찾다 look for it 그것을 쳐다보다 look at it 한단 말이야. 얘는 다리 사이에 낀 거 놓으면 안 돼. 왜? 얘들은 부사가 아니고 뭐라서? 전치사라서 look at it look for it 그거 좀 찾아봐 look for it 그거 좀 찾아봐 look at it 발음도 별로 안 어려워. 그리고 look at it look for it 근데 turn on it turn it on turn off it turn it off put on them 다 잘라져 put them on put on them 하면 소리가 짝짝짝 다 짜갈라지잖아. 하여간 put them on put it on 훨씬 더 take it off 그거 벗어. 자 외국인이 우리 집에 처음 왔어. 서양 사람이야. 그래서 지네 집에서 집에 들어오듯이 막 해. 그럼 내가 put the shoes, take the shoes off 할 수도 있고 take off the shoes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급해. 그럼 뭐라 그런다? take them off 한다고요. take them off 그거 벗어라가 뭐라고요? take them off 됐습니까? 잠시만요. 예, 민준 형님. 예, 예. 아. 예, 예, 아직 수업 중입니다. 아, 예, 예. 7시쯤 마칠 겁니다. 예, 예. 잠깐만, 비 온다고? 비 온대.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헤이.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온다는데 우산들은 있으신지? 할머니가 데려오신대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야, 1차 함수 풀어야지. 1차 함수의 세계로 신나게, 오늘 영어의 세계에 신나게 빠져들었으니까. 아, 싫어요. 비도 내리니까, 그렇죠. 파전도 먹어야 되겠고, 막걸리도 땡기고, 막 그렇지. 알겠습니다. It is raining hard. 그럼 it is raining heavy일까? It is raining heavily일까? 겠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heavy의 뜻이 무거운이란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됐습니까? 심한이란 뜻도 있고, heavily 하면 심하게도 됩니다. 오케이. 이제 니들 좀 이제 뭔가 영어에 대한 뭔가 배움의 즐거움을 조금 느끼나? 자는 다 알고 있었다, 이런 표정이고, 재미없게. 좀 느끼, 배워서 뭔가, 어? 몰랐던 걸 알게 됐다. 어? 뭐 그런 걸 느끼겠나? 뭐 맨날 뭐, 어? 학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뭐, 학교에서 시험 치고 하느라고, 뭐, 공부를 하기 싫어 죽겠는데, 뭐. 엄마가 하라니까 하고. 개코나 엄마나 하고 하니까,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건 이제 벗어나야지. 알겠습니까? 넌 수학쌤 하고 싶다며.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임용고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 이런 얘기하면 애들 쫄기부터 합니다. 해! 열심히 해. 어? 대한민국에, 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안 뽑는 것도 아니고, 어? 1년에 몇만 명씩 뽑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뭐 하려고? 유튜버요. 내 꿈이 유튜버라고 하는 애들이 제일 한심한 것 같아. 어? 아니, 유튜버 하는 애들은 뭔가 자기가 어떤 부분을 잘하니까,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유튜버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뭔가 일단 뭔가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자기가 좋아. 내가 만약에 뭐 열대어 기르는 거, 뭐 어항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해. 그러면 어항을 너무 예쁘게 막 잘해. 어? 몸을 아름답게 만들어. 그럼 그런 사람이 유튜버 하면 통하겠지. 어, 이거는 이렇게 뭐 빛을 하루에 몇 시간씩 조여주면 얘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요. 뭐 그거보다 더 많이 하면 인기가 생기니까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알려주면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팔로워가 많아지는 거지. 뭐 유튜버를 하겠대. 뭐부터 잘하거나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할 생각부터 해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얘기합니다. 자,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를 다른 말로 하면 안만 길어봤자를 안 했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때는 몇 가지 버전이 있다? 두 가지 버전. 제일 끝에, 그러니까 동사 뒤, 제일 끝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동사 뒤에 갖다 놓는 것과 다리 사이에 낑가 놓는 버전이 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 안만 길어봤자면 뭐 경우에 따라서 it일 수도 있고 him일 수도 있고 her일 수도 있고 them일 수도 있고 us일 수도 있고 you일 수도 있어. 어쨌든 안만 길어봤자 하면 반드시 어떡하라고? 다리 사이에 낑가 놔야 된다고요. 네. 경상도 사투리로. 알겠습니까? 왜 그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친구가 도원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도원아? 뭐 이러면 뭐라 그럴래? 두 마디만 해주면 되지. 야, put on in 해봐. 어, put it on 해봐. 어느 게 쉬워? 어, 어느 게 쉬워? 어, 도원아, put on it이 편하니? put it on이 편하니? 그렇게 얘기해줘, 친구한테.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걸,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보니까 무조건 외워야 될 것처럼 보여. 물론 외우기도 외워야 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그러면 이런 규칙이 왜 생겼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는 생각해봤어. 이것도 뭐 나도 물론 처음엔 막 외웠겠지. 어, put on in 하면 안 돼. put it on 해야 돼. 어, put it on 해야 put on in 하면 안 돼. put it on 해야 돼. 왜 그럴까? 아, put it on이 훨씬 편하네. 알겠습니까? 편한 대로 했단 말입니다. 오케이. 어쩌고 저쩌고가 쭉 나오네요. 뭐 try on이 뭔지 모르면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try on이 뭔지 찾아봐야 되겠죠? 모르면 try on
혹시 뭐 put down이 뭔지 모르면 찾아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들이 동사 뒤에 있는 녀석들이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인 이유도 설명하겠죠. 뭐 여러분도 조사하라고까지는 안 할 거고요. 왜 얘가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일까?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 그놈에. 오케이. 뭐 컷오프가 뭔지 모르면 찾아봐야 되겠네 뭐. 픽업은 뭔지 알지 뭐. 그렇죠. 픽업의 반대말은 뭘까? 픽업이 이렇게 하는 거죠. 픽업이 이렇게 하는 거면 이렇게 하는 건 뭐지? 오, 왜 픽다운 할 줄 알았더니 풋다운이지. 안 그래? 픽업, 풋다운. 픽다운은 아니야. 그래서 픽은 어떤 동작을 얘기하는 거냐? 요런 동작을 얘기한가 픽은. 픽하고 나서 업하고 풋다운 하는 거죠. 입다가 뭐였더라? 말고! 푸돈 반대말이 뭐였더라? 뭐라고? 테크 오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브링백도 보이네요? 브링백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뭐냐 2학기 때 해야 될 것 쭉 얘기했고 다시 한번 볼까? 형용사와 부사 명사들 다음은 비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비교. 그렇죠? 옆집아는 바람 건넌마을 최진사 댁에 가는 좀 봐봐라면 그렇지 맞죠? 14층에 사는 가는 그렇지 그렇죠? 우리 딸내미들한테 맨날 그러는데 14층에 사는 걔들은 참 착하고 이쁘고 예의도 바른데 니들은 왜 그러냐 막 이러면 우리 할머니는 근데 할머니는 누구랑 비교하셔? 저랑 비교하세요. 아 다행이네요. 수고했습니다. 자꾸 나가세요. 안녕하세요.